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지도자 가운데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거기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편지가 이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절히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 사람마다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게 병으로 한 달 이상 고통을 당하고 현재도 굉장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해 보니까 야, 빨리 치료돼 가지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나의 소망입니다. 내 건강이야 주의일도 하고 건강이야 뭘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적이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파도 며칠 지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번에 진짜 진하게 아프면서 아프신 그런 분들의 어떤 심정을 많이 헤아리게 되었고 이러면서 건강의 소중함 또 얼마나 이 빨리 정말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제게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 각자의 처한 그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시험을 한두 번 떨어졌다면은 이번에는 꼭 시험에 붙어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또 결혼 적령기를 앞둔 청년들은 여러분들 좋은 뷔피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승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런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이 있으시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어떤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더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런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정말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대문이 열리고 빨리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들이 있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사업이 좀 빨리 잘 풀렸으면 재정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렸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꼭 성사되고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과 기대가 있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더 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돌아온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고 더 안정되고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더욱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르게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으로 계속 24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누워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좋은 목자가 돼야 되겠다.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정말 누워있어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했던 그것이 절절하게 제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목사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더 좋은 그런 목사가 되어서 더 좋은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약물을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어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목자인 저의 여러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대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는데 사도와 우리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여러분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치유 병을 병원에서 고칩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하고 싶은데 의학적으로 어떤 뭐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문이 열리지 않는 자의 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하는 좋은 직장의 취업도 결혼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분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나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 갈대아 우르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비옥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거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도 없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참 신이라는 걸,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저 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여러분, 그는 간절히 그렇게 자녀를 원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신들에게 가서 빌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예, 이 지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부터 읽겠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군대를 파병했는데 고넬료라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가이사라는 곳에 파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나와 있다가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9시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내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사람을 보내어 요파에 베드로라는 시몬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베드로 천사를 지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정말 간절히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치유든 그것이 또 물질의 축복이든 그것이 임신이든 취업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나의 기대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이루어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말씀이네. 두 번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근데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요즘은 아이 못 낳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 많죠. 뭐 네 쌍 가운데 한 쌍이 아이를 임신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불임 부부들의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한나는 제사장 가문이고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계속 자녀를 통해서 물려줘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므로 한나는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 이 작은 부인이 또 이 한나를 막 조롱하고 비웃고 놀립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별별 걸 다 해봤으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실로에 그때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있을 때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 처소가 있을 때 성막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성막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자. 오늘날은 교회에 나온 거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한 여자가 그 성막 앞에서 눈물로 막 중얼중얼 하고 그래서 술 취한 대로 지금 여기 와서 왜 이게 술 주장하냐고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 아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의 태문을 열어서 네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그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 송환식 장로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은영 집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수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가 봐요. 부부가 뭐 철학기도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금식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작정기도도 하고 이랬는가 봐요. 근데 아이가 없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고 왔더니 우리 교회 성령님하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태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내게 준 아들 요한이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길을 닦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송장로님 아버님 어머님도 장로님 뭐 다 막 형제들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런데 그 동생이 그때 막내 동생이 제가 이제 우리 송장로님 어머니께서는 그때 병원에 이번에 갔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당신 교회 나와야 돼요 형제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요한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갔다 또 와가지고 아마 지금 복학을 했을 거예요. 스물 지금 몇 살 됐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그 가정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왕인데 뭐 명의를 불러다가 좋은 약이요 뭐 이런 거 다 써봤겠죠. 고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서 이제 당신 죽을 준비를 하고 유언을 하시오. 내 너무 중년에 죽기에는 아까운 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치유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저도 지금 어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막 24시간 이 고통이 오니까 기도도 할 수 없더라고요. 성경도 못 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신음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쓴 잔 주님의 십자가 접어오지 않으면 그 고통 모르리 그 고통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심정 모른다 그 복음성가 그걸 들으니까 눈에 눈물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거 들으니까 눈물만 쏟아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지난 그때부터는 지금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누워있지만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 딸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히스기야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동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신의 그런 지금 형편이나 환경이나 처지로서는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이 뭐하니까 한 성경을 짧게 하려고 느헤미야서 2장 3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을 따르기 위해서 왕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가 봐요. 네가 어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그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양식과 장비와 물자와 모든 권한과 능력을 줘가지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가 찬 환경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소경 받으며 눈을 뜨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뜹니까? 날 때부터 소경.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유민호 집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민호 집사님이 지금 저쪽에 북한에 가면 탐앤탐스라고 하는 그 커피숍이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휴대폰 대리점을 한 8개까지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좀 하향 추세니까 어떤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중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북한 저쪽에 제가 좀 건물을 이렇게 그런 걸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옥구닥인가 있고 삼성전자 대리점 있는 거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알아보다가 지금 그 건물을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서 보고 마음에 들었는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령께서 그걸 주셨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한테 가서 그거 파시오 하니까 어떤 치과 병원 뭐 원장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라 비발리 살 때 그 위층 같은 라인에 살았는가 본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아, 나 돈도 필요 없고 부족한 거 없는데 안 판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건물 달라고 자기의 소원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 된다 해도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언제 이루어져?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니까 어때요? 그 원장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몇 년 됐는데 얼마나 이게 땅값이나 이런 건물값이 올랐습니까? 그때 지금 아마 제 생각할 때 그때 가격 산 것보다
배는 올랐을 것 같아요. 배 이상으로. 뭐 사업을 해서 본다 해도 그건 못 벌죠. 근데 어떻게? 내가 간절히 꼭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간절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하신 힘이 없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솔로몬이 여러분은 이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경영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지 뭘. 그런데 어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 기브온에 가서 1천 마리 양을 잡아서 1천 번제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성경 하나 끼고 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요, 그때 예배 드릴 때는요 번제라는 예배를 드릴 양을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죽여서 피를 다 빼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에 이런 기름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제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데 1,000마리 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간절히 마음속에 이 나라를 다스리면 내게 지혜가 있었는데 지혜가 없구나 했는데 그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정영찬 안수 집사님 이제 그분도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결혼해가지고 뭐 10년이 넘었는데도 15년 됐나 그때. 그런데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여서 이제 쌍둥이 도훈이 재훈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증도에 있으면서 혜택 김 그걸 공장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뭐 선창에서 이렇게 그물 뭐를 하는 일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받을 돈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주고 이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건국대 이제 새천년관이라는 거기서 세미나 장소에서 거기 가서 제 아내랑 저랑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 그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처형집에 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건국대랑. 근데 점심시간에 제가 목사님 모시러 가서 같이 점심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때 되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같이
그 차 타고 촌놈이 처음으로 이제 워커힐 호텔 가봤죠. 그래가지고 거기 갈비가 그렇게 유명한데 막 외국인까지도 다 알려졌잖아요. 명월관 그 갈비가 전망도 좋고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갈비를 이제 먹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차를 운전하고 가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이제 그 구성전이죠. 거기 우리 음향이 좀 열악한데 제가 그 돈을 못 받는 것을 2억 중에서 얼마 받으면 첫 받은 것을 그 음향을 시설을 하는데 제가 드리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그 어음으로 이제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어음으로 800만 원짜리를 이제 끊어서 준 거예요. 이게 이제 3개월인가 이렇게 있으면 결제되는 건데 이제 이거 부도가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놓고 저랑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공수표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 그 공수표 안 되고 진짜 이제 그 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방송시설을 다 교체했는데 근데 아직 그 장로님은 그때 사업의 길이 안 열려. 지금 얼마나 800만이 그때는 자기 이제 20년 전이니까 큰 돈인지 몰라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로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증도에 공장하고 그 혜택 사업하고 있는데 증도에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친구분이 증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연산 주공이 아파트를 하나 해놓고 맨날 오고 저희 교회 은혜 받으러 오고 저한테 기도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친구인데 우리 정 장로님한테 야 이제 어떤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며 그 혜택 그 기임할 수 있는 모든 거며 그것을 다 그냥 공짜로 그걸 공짜나이 그 다 그냥 주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주면서 네가 이거 운영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얼마 갚아라 그냥 그렇게 하고 네가 운영하라 이렇게 줘. 그것이 공장하고 그게 기임 뭐 수백 대가 되는 건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건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 수십 배 수백 배로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아멘. 자기가 지금 공장하던 거 그거 다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이제 돈도 없는데 간절히 기대하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기대하지도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좀 기도원이 있었죠. 막 전국에. 거기 그 원장이 김계화 원장이로 퉁퉁해가지고 막 가면은 그래서 이단이다 뭐 별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한번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우리가 궁금해가 가보니까 장성의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봤더니 막 팔 부러진 사람이 덜렁덜렁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딱 잡고 기도해보니까 아버지! 한번 하니까는 팔이 딱 붙어버려요, 그냥. 그거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달려다니고 막 난리더라고, 이제. 막 그런 일이 몇 건 일어나. 암병 있다는 사람 막 여기 가슴을 파가지고 막 이게 아주 뭐 피덩어리 나오는데 안찰을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암이 나왔다고 난리. 근데 그분이 다른 것은 저는 그런 걸 모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안 믿을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변질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중환 고치고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찾아봐라. 그래서 무슨 가서 어디 이제 기도원에 수천 명이 오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화장실 청소도 뭘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대요. 나는 몸 아파서 힘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아픈 중에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빨리 치료를 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아내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뭔가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업을 하기를 원하면은 그 합당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어떤 이 사업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그 사업체에 가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어디에 두드려야 되는 걸 두드려야 돼.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제게 좋은 PP를 주세요. 그리고 계속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결혼 못해요. 어떻게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합당한 PP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문자도 보내고 뭐 선물도 보내고 뭐또 하고 해가지고 두드려야지 마음을.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 기도해.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은 좋은 직장 못 들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너는 이 직장을 목표로 해라 그런 걸 주셨으면 어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기대하고 소원한 일들을요 기도만 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그런 걸 안 해요.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유민호 집사 얘기해서 또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민호 집사가 언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도청 앞에 그 하나로 농협 마트 있는데 거기에 뭐 건물을 막 그때 지었는가 봐요. 근데 그 건물을 뭐 자기가 좀 분양을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게 휴대폰 가게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대료가 뭐 어떤 데는 가게 하나에서 임대료가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뭐 휴대폰 가게 8개 하면 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근데 돈 없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겁이 없어졌구나.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큰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가 평당 1900만 원이라는 그때 지금 오래됐으면 굉장히 비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1900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보니까 돼. 하려면은 1600만 원이나 분양가 평당 하면 가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1600만 원. 아, 다른 사람들은 1900만 원씩 명당 분양 받았잖아요. 근데 1600만 원이나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민호 집사 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여기 좀 가게 뭐 이게 그 북한인가 뭐를 이제 추락했는가 봐요. 그 사장님 기분 좋았죠. 근데 이제 얼마에 근데 저기 하나. 그러니까 1600만 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1900만 원 받으면 1600만 원 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 장난하는 거야? 뭐. 근데 어떻게 돼요? 밥 먹으러 안 가고 있잖아. 커피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사장님 1600만 원 해주란 말이요. 하루 종일 있어 버렸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나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결국에 1600만 원에 사인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기도해. 막 두드려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오, 예수님이 바디모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주시리라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읽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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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임신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꼬인 문제,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는 것, 가족이 구원받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 강건한 것,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사도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